은혜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96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은 예배 때 깨드리는 찬송인데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이고요. 어떤 부분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는 그런 메시아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역대기상 16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을 개사한 것인데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부른 그 승리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권을 인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기서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새 노래는 새로 작곡된 새로운 노래만 계속 부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깊이 인식하고 새롭게 부르는 그런 체험의 노래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이스라엘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엘로힘은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할 때 쓰는 이름이고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그 속에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 4권과 5권에서는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1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신 창조주로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9절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10절부터 13절은 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심판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심 구절이 자주 반복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3절에 보면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주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5절에 보면 모든 신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헛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생명과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굉장히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극진히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장엄한 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걸맞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홀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냐고요? 네, 그러나 아쉽게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시면서 그날에 복주시고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날을 지정하셔서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그분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참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만방의 신은 헛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종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종기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시간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 성소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지침이, 그분의 법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그 능력과 아름다움을, 그 종기와 위엄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초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언약의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라고 초청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성전 예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에 걸맞는 그런 예우와 자세로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동방의 풍속은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동방에서는 왕에게 나갈 자격을 얻을 때 반드시 예물, 선물을 지참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마음을 담은 것이죠.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미의 제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없이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하다라라고 해서 장식이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거룩한 장식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복장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복장까지도 엄숙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중요한 곳에 참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복도 단정하게 준비해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예배드리러 갈 때 마음은 아름답게 갖고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데 겉모양은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 대충 걸치고 가지는 않습니까? 마음만 중요하지 겉모양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준비되었는데 겉모양은 대충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세수도 안 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겉모양은 아주 깔끔하고 정결하게 정성을 다해서 단장하고 가는데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그분께 돌리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로 가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마음의 그 성품을 입고 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복도 그 마음에 걸맞게 그렇게 단장하고 가야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중충하거나 너무 요란하거나 하면 하나님께 불명예가 돌려지지 않겠습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1절, 2절에 있듯이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며 선포할지어다. 이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기도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결한 것이나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이기적인 자아만족적인 것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우리의 품행도 농사짓다가 입고 나가는 그런 옷으로 때묻고 먼지 묻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광대하심을 지극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한 후에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그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새 시대가 열려서 참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 이후의 모든 장면을 보면 의와 공평으로 특징 지어질 여호와의 그 완전한 통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굳게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의의 통치를 알리기 위해서 오실 때 모든 만물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만물이 피조 세계가 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시적으로 의인화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고 또 삼림의 나무들이 요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13절에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임하시되 이것은 직역하면 임하고 계시다는 뜻인데 현재 진행형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현재 그 눈앞에 나타나시듯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심판을 위한 도래이지만 동시에 구원을 주기 위한 도래이기도 합니다. 의와 신실의 심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평화는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의 왕국에 취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리로다. 이 임하신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힘과 역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는 땅의 도덕적인 질서를 확립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놓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기 내용들 보면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충만히 외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존재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람만 반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타락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극진히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마치 헛된 신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할 것입니다. 종기와 위엄이 주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주님의 임재하신 그 성소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법궤를 듣고 있는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주님께 극진히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놀라운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초청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성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겁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모든 만물이 기뻐 즐거워 외치면서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극진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